소위 말하는 파데 편식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꼭 어떤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가 좀 뜨고 텁텁해지는지 너무너무 시그니처의 베스트였던 제품인데 여기서 잘못 까딱 건드렸다가는 12가지 맞춤 컬러 라인업이에요. 한 6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딱 좋아하는 피부 표현 취향이 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파데 편식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백화점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안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또 제가 라이브 커머스나 각종 행사 있을 때 샵 가서 메이크업도 정말 자주 받아 보니까 뭔가 그 베이스 취향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느낌? 어떤 샵은 색조 메이크업은 너무 예쁜데 베이스는 진짜 영 내 스타일이 아니라든지 약간 이런 기준들도 엄청 확고해지더라고요. 꼭 어떤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가 좀 뜨고 텁텁해지는지 또 어떤 파데가 좀 피부가 답답한지 등등등 이제는 브러쉬로 한 겹 쫙 올려가지고 톡톡톡 두드리는 순간 느낌이 빡 올 정도로 점점점 더 이 베이스 고르는데 까다로워지는 저인데요. 이번에 우리 재롱이들한테 소개해드릴 요 맥신상 파데는 첫 인상부터 완전 합격에 뭐 지속력, 컬러 등등등 다른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오늘 좀 각 잡고 오랜만에 전문적인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런 리뷰 하려고 이렇게 싹 이렇게 꾹꾹꾹으로 해가지고 가죽 자켓까지 입었거든요. 오늘 요 파운데이션 제품 소개뿐만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이랑 잘 어울리는 브러쉬 궁합까지 여러분들한테 싹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계절 바뀌면서 좀 파운데이션도 바꿔볼까 하는 재롱이들도 많을 텐데 끝까지 보시고 환승 고민 살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맥이랑 처음으로 함께 협업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휴 맥 쳤더니 전직 맥 언니인 친구들이랑 찍은 영상만 다섯 개나 되더라고. 그래서 나름 맥한테 계속 러브콜을 이제 약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성사가 됐다. 맥 제휴가 만났다. 그리고 너무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또 너무 기분이 좋고요. 바로 리뷰 시작해볼게요. 우선 본격적인 제품 소개에 앞서서 요즘 피부 표현 트렌드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매트 파운데이션 하면은 진짜 바싹바싹 매트, 완전히 매트하고 정말 파우더 하나 하지 않아도 완전히 싹 매트해 보이는 그런 매트 파운데이션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랄까 약간 결정하다 없이 새로운 한 겹 피부가 새로 쫙 덮인 듯한 그런 피부 표현을 옛날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한 1, 2년 전쯤부터는 완전 바싹 매트보다는 약간 이렇게 매트 파운데이션이더라도 내 원래 피부가 아주 살짝살짝씩 비치면서 속광도 예쁘게 올라오면서 그렇다고 너무 얇기만 해가지고 커버 하나도 안 되고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피부는 편안하고 약간 소프트한 매트 느낌 제형의 파운데이션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1, 2년 전쯤부터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더더더 디벨롭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저도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풀네임을 못 외웠거든요. 여러분 맥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스킨 밸런시 롱헤어 소프트 매트 파운데이션이에요. 너무너무 길죠.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는 좀 줄여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의 별명이 세팅광 매트 파운데이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팅광 매트 파데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처부터 컬러, 지속력 테스트 등등등 꼼꼼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팅광 매트 파운데이션은 기존의 맥에 있었던 시그니처 제품이죠. 리퀴드 파운데이션 스튜디오 픽스 플루이드 파데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온 제품이에요. 이제 기존 제품은 완전히 단종됐다고 하고요. 이제는 이 제품이 새로운 장을 열 시간입니다. 이렇게 백화점 브랜드에서 시그니처였던 라인을 리뉴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아주 칼갈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원래 기존에도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고 너무너무 시그니처의 베스트였던 제품인데 여기서 잘못 까딱 건드렸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 칼갈고 열심히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좋습니다. 제형감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등에 펌핑해가지고 샤샤샥 한번 펴발라봤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게 밀착되면서 매끄럽고 부드럽게 발리는 텍스처예요. 왜 너무 매트한 제품들은 손등에서 이렇게 조금만 해도 바로 바싹 매트가 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손등에서 이렇게 롤링해줬을 때는 그때까지는 계속 광이 살아남아있고 우리가 브러쉬로 펴바르고 퍼프로 통통통통 해줄 때 그럴 때 이제 소프트한 매트 느낌으로 잡아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얼굴에도 발라봤는데요. 전 이렇게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꽤 많이 먹인 다음에 쓱쓱쓱쓱 스파츌러로 발라줄 때처럼 얼굴에 싹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 맥 퍼프로 통통통통 두드려줬거든요. 근데 진짜 피부가 너무 매끈해 보이지 않나요?
세팅광 포뮬러라서 얼굴에 발랐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딱 고급진 피부편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오늘 제 피부편 보세요. 아주 매끈매끈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느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원래 피부를 그냥 아예 기억도 없게끔 싹 없애버리는 느낌은 아니면서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렇게 소프트 매트 피니쉬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바르고 있어도 광이 번들번들하게 올라오는 일은 절대 없고요. 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속광이 살짝살짝 올라오면서 뭔가 되게 피부가 예쁘게 돼요. 근데 그것도 막 광이 나가지고 무너진다 이런 느낌이 없고 진짜 지속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또 밀착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고 퍼프까지 해주고 나면 얼굴에 얇게 쫙 밀착되거든요. 그래서 픽싱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엄청 오래 가는 거거든요. 대신 이렇게 밀착되기 전에는 블렌딩도 되게 쉽게 되는 제형이어서 뭐 화장 초보자분들이나 파운데이션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이 쓰시더라도 전혀 막 어렵게 느껴지는 제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컬러는 총 12가지 호수로 나왔는데요. 손목 발색 한번 쫙 보시죠. 기존의 맥 스튜디오 픽스 파운데이션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노란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자연스럽게 잘 뽑힌 컬러들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보시면 로지, 내추럴, 원베이지로 구성된 12가지 맞춤 컬러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피부톤에 맞게 더 세분화해서 선택하기 너무 좋아요. 딱 제 피부톤이 너무 과하게 밝게 나온 21호톤 말고 정석 21호톤이 딱 예쁘게 어우러져 피부톤이거든요. 제 21호 피부톤에 조금 어울릴만한 컬러들 4가지 컬러 스와치 얼굴에 해봤는데요. 맨 위에서부터 N11, N12, NC11, NW11호 이렇게 발라봤어요. 그중에서 저는 요즘에 화사한 핑크빛 메이크업에 좀 빠져가지고 N12호 이렇게 딱 보면은 살짝 로지한 느낌 확실히 좀 느껴지죠. 요 N12호 톤이 제 원픽이고요. 만약에 21호긴 한데 홍조가 조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인 NW11호도 괜찮고요. 만약에 23호 제롱이 중에서 나는 조금 피부를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쓰는 N12호 쓰고 목 톤업 크림으로 맞춰주고 쉐딩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딱 픽한 N12호랑 NC11호가 21호 정도로 딱 밝고 화사하게 표현되는 톤이거든요. 근데 로즈빛이냐 상아빛이냐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약간 화사한 로즈빛, 핑크빛이 좋아서 요 톤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답게 정말 다양한 피부톤에 맞춰가지고 컬러가 진짜 세분화돼서 나와가지고 이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커버력 얘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게 진짜 얇게 밀착되는데도 커버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렇게 다 한 겹 씌우는 이런 커버는 아니지만 진짜 중상 정도는 됩니다. 일단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제가 오늘 파우더 처리를 안 했거든요. 일반 쿠션만 바르고 파우더를 안 했을 땐 절대 이렇게까지 예쁘게 표현되지가 않는데 오늘 제 피부편 보면은 쿠션을 바르고 나서 정말 얇디 얇은 입자에 파우더를 살짝 예쁘게 레이어링 해준 듯한 그런 피부편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우더 처리를 안 했는데도 이 정도로 예쁘게 피부결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요즘 피부 상태가 조금 재수없을 수 있지만 좀 좋아진 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릴 잡티가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줬을 때도 거의 다 커버가 많이 되는 느낌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마, 미간 사이 쪽에 살짝 트러블 자국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살짝만 브러쉬에 더 묻혀서 두 번 정도 더 레이어드 해주니까 거의 컨실러 한 것처럼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력이 중상 정도이기 때문에 엄청 어두운 잡티까지 가려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제 얼굴 아까 쌩얼 보셨죠? 제 쌩얼에서 그 정도까지 다 가려지는 느낌이다. 정말 웬만한 잡티들은 다 가려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커버력은 사실 이 정도 되는 파운데이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더 높게 사는 부분은 피부가 진짜 편안합니다. 샵 가서 받았을 때 이 정도 피부 표현을 만들어내는 파운데이션이 없지 않죠. 분명히 있지만 그런 파운데이션들을 발랐을 때 피부가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파운데이션 많이 써보신 분들은 그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 뭔가 얹혀졌다. 빨리 다 클렌징 해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 진짜 쿠션 발랐을 때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 얼굴에 완전 밀착이 쫙 돼가지고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속력 테스트도 빠질 수 없겠죠. 전 사실 이 제품 미리 테스터로 받아본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뭐 팝업 스토어 갈 때도 발라보고 데일리로도 발라보고 해가지고 지속력 얼마나 좋은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이 촬영 끝나고 바로 나가가지고 오늘 회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브이로그로 지속력 테스트 한번 싹 찍어올 거예요. 이제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시간 6시 24분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력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지금 제 메이크업도 이미 메이크업 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 그냥 방금 한 것 같죠? 방금? 지금 이렇게 친구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뜨거운 탕 앞에 앉아봤어요. 저희 지금 우리 메뉴 5개째인가? 5개째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밥 다 먹고 한 8시 50분 정도고 지금 립만 다시 발랐는데 피부 상태 너무 좋죠? 매끈매끈. 자, 여러분 지금 9시 19분이고요. 또 바로 빙수랑 케이크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카페에서 빙수 다 먹었는데 아직도 피부 아주 멀쩡합니다. 제가 지금 5시간 정도 지났고 집에 왔는데요. 보노한테 이렇게 뽀뽀 세례를 해도 제가 아까 코를 겁나 긁었거든요. 이 코 엄청 긁은 곳 말고는 아주 아주 멀쩡합니다. 피부톤 보면은 다크닝 없이 화사하게 아주 잘 유지되고 있죠. 짠, 여러분 지금 00시 넘은 거 보이시죠? 지금 처음 화장했을 시간으로부터 한 6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일단 아까 밥 먹고 립 수정 살짝 한 거 말고는 피부 화장은 전혀 건들지 않았고요. 처음에 딱 나갈 때는 조금 뽀송한 느낌이었는데 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안에서 속광이 살짝 올라오는데 그게 전혀 번들거리지는 않는 이렇게 아주 예쁜 피부 표현으로 유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 보고 오셨죠? 아주 뻔뻔하게 다시 등장. 제가 이 파운데이션 미리 계속 써봤다 했잖아요. 진짜 지속력 대박입니다. 이렇게 뭔가 피부 겉에 이렇게 떠있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에 정말 딱 붙어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속력은 그냥 바르자마자 지속력 합격이겠는데 싶은 정도였는데 진짜 딱 발라보시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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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가고 저녁에 돼도 다크닝이 진짜 거의 없는 편이에요. 너무 예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세팅광 매트 파데의 특장점을 딱딱딱 집어드리자면 제가 아까부터 피부가 진짜 편안하다고 강조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안에 스킨케어 성분이 무려 78%나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 78%나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뭔가 너무 그냥 묽기만 하고 그냥 커버 하나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 커버력에 이 정도 지속력인데 피부까지 편안하다는 게 진짜 깡패인 것 같습니다. 스킨케어링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이 부분 진짜 높게 사고요. 그리고 피부 편이 너무 예쁘게 되는 거. 이건 사실 베이스의 기본 오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베이스 기본에 정말 충실히 한다는 거 피부 편 너무너무 예쁩니다. 뒤집어집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상태 그대로 시간 지나도 번들거리지 않고 너무너무 예쁘게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컬러 자체도 정말 예쁘게 뽑혔는데 그 와중에 완전 세분화돼가지고 진짜 다양한 컬러로 나온 거. 그리고 다크닝이 거의 없는 편인 거. 이것까지 진짜 특장점이 너무 많네요.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들어버렸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어울리는 브러쉬랑 퍼프 궁합도 추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피부 표현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브러쉬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시죠? 약간 모공 커버라든지 정말 좀 촘촘하게 커버 위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브러쉬들 있죠? 송송송송송송 이렇게 되어 있는 브러쉬들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맥 제품 중에서는 요 171S 스무스 엣지 올 오버 페이스 브러쉬 요거 좋고요. 그리고 170 신테틱 라운디드 슬랜트 브러쉬 요것도 진짜 유명한 브러쉬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모공 커버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실 때는 요 171S나 170 요런 브러쉬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요런 커버한 느낌보다는 약간 매끈매끈하게 바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또 매끈매끈한 거 원하시면은 요런 브러쉬 진짜 느낌이 딱 다르죠. 바로 느낌 오시지 않나요? 약간 요렇게 납작납작하고 딱 봐도 잘 펴발라질 것 같은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면은 약간 윤기 나듯이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또 레이어드 하시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시연할 때 보여드렸던 브러쉬가 190S 파운데이션 브러쉬고요. 요 191 브러쉬도 한번 바르고 나서 그 위에 한 겹 더 레이어드 하는 용으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랑 함께 같이 사용하면 되게 좋은 게 전 사실 파운데이션 제형만 미리 테스트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 퍼프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퍼프가 너무 좋으니까 퍼프를 꼭 같이 써보라고 브랜드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좋아요. 기본
일반적인 쿠션 퍼프보다 훨씬 빵실빵실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딱 닿았을 때 너무 퐁신퐁신하면서 되게 쫙 밀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러쉬로 쫙쫙쫙 얹어주고 이 스펀지로 팡팡팡팡팡 두드려주는 것까지 해주시면은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궁합으로 해가지고 브러쉬랑 퍼프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피부 표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4월 3일부터 소진씨까지 맥 온라인 공식몰에서 이 세팅광 매트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펴바르기 좋은 이 스패출러를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맥 온라인 공식몰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까지 각 잡고 리뷰하는 일이 흔치 않아요. 왜냐면 또 꽤 힘들어요, 여러분. 꽤나 좀 이렇게 다 발색하고 막 이렇게 세분화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여러 브랜드에서 광고 제안이 오더라도 이렇게 파운데이션만 쫙 각 잡고 리뷰하는 영상은 거의 다 거절하는 편인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가죽 재킷까지 입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할 거야. 우리 재롱이들 환승 파데 이걸로 한번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